성도가 행렬 대수라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장 1, 2, 3절이에요. 행렬 연산, 역행렬, 그리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자, 케일리에 대해서 읽어봤겠죠? 케일리는 수학자, 아주 우수한 수학자였어요. 근데 수학 교수가 못 되니까 그냥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는 동안 14년 동안 변호사를 했어요. 그동안 논문을 250편을 썼어요. 그러고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직이 나니까 그제서야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실제로 966편의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의 이 논문의 숫자는 수학자 중에서 세 번째로 논문을 많이 쓴 수학자. 이 사람이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큰 업적이 뭐냐면 행렬의 이 성질을 발견했어요. 이 행렬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이라 그러는데 행렬식에 행렬 두 개를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나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의 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 행렬이 단순히 행렬이 아니라 이게 함수하고도 행렬하고는 함수는 선형함수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도구가 이거예요. 합성함수를 연구하는 거나 각각의 함수를 연구해서 얻어지는 결론이랑 똑같다는 것을 사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익사이팅해서 한 얘기가 행렬이론은 그간 150여 년간 연립방정식 푸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이용되어왔던 행렬식의 연구를 능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렬식은 150년 전에 있었고 읽어봤겠지만 행렬은 그 후에 연립방정식은 그 이전 2000년 전부터 연립방정식을 풀어왔고 그것들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푸는 개념이 나오고 그 후에 150년이 지나서 비로소 행렬이 정의돼요. 이렇게 행렬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시킨 사람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준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야 행렬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행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선형대수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자, 제일 처음이 그럼 이 중요한 행렬은 도대체 행렬을 이거 배울래 다룰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해할 수 있지. 행렬 두 개가 같다 그러는 것은 각각의 성분이 다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 두 행렬이 같다 그러죠. 행렬이 사이즈가 같아야 되고 각각의 성분이 같아야 돼요. 그 행렬의 스칼라베는 이런 행렬의 덧셈은 행렬 두 개를 더하면 각각 성분끼리 더해지고 같은 사이즈에서 행렬의 스칼라베는 그 각각의 성분의 그 스칼라베를 주는 게죠. 그리고 행렬 두 개를 더하고 뭐 빼고 곱하고 다 할 수 있죠.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해요. n by n 영행렬을 이렇게 썼고요. 행렬에 대해서 덧셈 법칙, 행렬 두 개를 더하면 행렬의 덧셈은 가환 법칙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성립하고 두 행렬 더했다는 것은 안에 성분들 실수들 두 개를 더한 거죠. 실수 두 개 더한 거는 실수가 가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덧셈에 대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바꿔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행렬 성분들을 다시 놓고 그 다음에 또 풀어서 둘로 나눠주면 되니까 행렬에 대해서 덧셈 가한 법칙입니다. 2차 행렬에 대해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3차, 4차 또 N차로 확장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로 행렬을 더하면 똑같고 성분이 다 마이너스 1 행렬을 더하면 다 0이 될 거고 그냥 실수 성분들인데 구분한다는 것들 다 더해놨으니까 성분이 다 0이니까 0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결합법칙들. 그리고 A에다가 스칼라도 1대3은 원래하고 똑같고 이런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한 건 뭐였냐면 이 성분들을 증명하는 테크닉이에요. 이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예를 들어 2번을 예를 들어 봅시다.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요 행렬과 요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첫 번째 두 행렬의 사이즈가 같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 이미의 IJ의 성분이 이쪽에 이미 아이즈 성분, 그 대응한 아이즈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좌측에서의 IJ 성분을 골라서 그러면 고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수들이니까 실수의
결합법칙이 성립되죠. 결선에 대한. 그렇게 되면 요건 뭐냐면 요런 행렬의 IJ 성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좌변의 IJ 성분하고 우변의 IJ 성분이 다 같으니까 두 행렬은 같은 행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행렬 연산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복잡하게 하나도 없이 두 행렬의 사이즈가 같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쪽에서 임의의 행렬을 뽑아서 그거에 대응하는 성분이 얘가 똑같다는 것만 보이면 모든 성분이 다 같은 거니까 두 행렬이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럼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테크닉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일 때 너무 고민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 써. 다 쓴 다음에 그걸 다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건 좋은 증명이 아니에요. 3차나 4차 때는 그렇게 분명할 수 있죠. 근데 이미의 M by N 행렬일 때는 어차피 못 쓰잖아. 그건 그런 식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걸 보이려면 이쪽에 이미의 성분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실수 두 개가 되는 거 보이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게 수학이에요. 자, 행렬 두 개가 있으면 행렬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 행렬 AB가 있으면 이 AB의 임의의 성분 CIJ는 모양이 무엇일까?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구해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I번째 로우하고 J번째 컬럼을 곱하는 거거든요. A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I1하고 B1J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실제로 어떤, 이게 이 의미는 뭐냐면 AB의 IJ 성분은 A의 I행에 있는 각 성분들의 B의 J열에 있는 성분들을 차례로 곱해서 모두 도왔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죠. A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행렬, 이런 행렬에서 요거의 임의의 성분, IJ 성분은 요 I번째 로우 곱하기 J번째 컬럼이죠. 그러니까 I1 곱하기 B1J, 그 다음 AI2 곱하기 B의 2J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거죠. 요 모양이 다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죠. 기역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가 이 세종대왕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은 이 행렬 두 행렬의 곱셈을 계산을 굉장히 잘해요.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행렬 두 개 곱셈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틀려. 근데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잘 해요. 그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한국 학생들은 이 기역자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딱딱 잘 해요. 자, 이걸 다시 보면 행렬이 두 개 행렬 A, B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행렬의 I번째 행을 A의 I, 이렇게 I의 가로 이렇게 써주고 J번째 컬럼을 이런 식으로 써주고 로우는 아래쪽에 가로로 해주고 컬럼은 위쪽에 슈퍼스크립트의 J를 그렇게 되면 요 A 행렬은 이렇게 로우들 첫 번째 로우 두 번 이렇게 쓸 수 있죠. 로우 M 개 로우가 있는 걸로. 그다음 B 행렬은 컬럼들이 이렇게 알게 있는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성분들이 이 AB의 성분은 뭐냐면 첫 번째 로우 곱하기 두 번째 첫 번째 컬럼이지 여기는. 여기는 첫 번째 A의 첫 번째 로우 곱하기 B의 두 번째 컬럼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요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 모양이 뭐냐면 A의 I번째 로우에다가 B의 J번째 컬럼을 곱한 이게 바로 CIJ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나이스하죠? AB 행렬의 성분이 바로 A의 I번째 로우하고 임의의 성분, IJ 성분이 있는 I번째 로우에 B의 J번째 컬럼. 그러니까 쓰기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앞으로 아무리 큰 복잡한 계산이 있더라도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이 행렬, 이 좌변, 이 행렬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분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 성분이 바로 출시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역자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CIJ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X equal B라는 게 이게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번째 컬럼에 X1 더하기 A의 두 번째 컬럼에 X2.
A의 n번째 컬럼의 xn을 곱해준 것들의 덧셈, 즉 1차 결합이 바로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즉 이 ax 이퀄 b라는 식이 의미하는 것은 열 벡터들의 1차 결합, b가 a라는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이제 곧 이어서 3장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 학생이 있으면 322쪽, 323쪽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분학에서 이미 다 다루어서 알고 있어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322쪽, 3쪽에 답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앞에 2장에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연립방정식이 지금 행렬 표현을 로우 컬럼으로 구분해서 보니까 이 컬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고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전에는 쓸 수 없었던 도구가 생긴 거야. 그전에는 이론을 전개시키지 못했던 것을 그때는 못 푸는 걸 지금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도구, 하나의 노테이션이 소개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얼만큼 큰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개 행렬들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볼 수 있어요. 이게 4차, 5차, 6차 다 있는데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줄게요. 3장 1절이지 지금? 3장 1절에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만든 3차 행렬에 3차 행렬의 그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뭐 어드조인트 인볼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도 만들었어. 우리도 4차 행렬 만들었어. 4차,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하나 더 만들었어. 5차 행렬도 만들었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그 계산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또 뭐 어드조인트 구하고 뭐 옆행렬 구하고 하는 건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한정돼 있잖아. 근데 책엔 7차도 있고 8차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자바를 따로 만든 거. 12차 정도까지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그거밖에 보이지 않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200차까지 행렬, 200차 행렬에 모든 연산이 가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인터넷 쓸 수 있죠. 그래요. 어쨌든 이건 외국 사람이 한 거고 이건 우리가 한 거다. 그리고 AB 그러니까 여기 요약해서 여기 설명돼 있어요. AB의 제2번째 열은 다음과 같고 AB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자 AB의 제2번째 열은 AB란 행렬의 제2번째 열이란 소리죠. 그렇죠? 컬럼이란 소리죠. 그거는 A 행렬 곱하기 B의 제2번째 컬럼을 곱해주면 똑같아요. 재밌죠? AB 두 개 행렬 곱한 거는 A 행렬에다가 이런 컬럼들 쭉 곱한 거랑 또 곱한 셈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A 그 이것 때문에 A 요 행렬 곱하기 요 컬럼은 요거고 요 행렬 곱하기 요 컬럼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 또 AB의 I 번째 행은 즉 AB의 I 번째 행은 A의 I 번째 행 곱하기 B. AB 두 개 곱한 것은 이런 로우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곱하기 B 행 B 벡터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 A의 I번째 로우에 B의 J번째 컬럼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아까 배웠던 거죠. 이거 한 발짝 더 나가면 AB의 IJ 성분은 뭐냐면 아까 AI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ABC 행렬. 이거의 IJ 성분은 뭘까? ABC 행렬의 IJ 성분은. 뭘까? 응? ABC의 IJ 성분. ABCIJ는 성분이니까 하나의 벡터, 하나의 스칼라죠. 그러니까 행렬. 행렬 세 개를 곱한 하나의 행렬의 하나의 성분이니까 스칼라지. 이쪽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면은 벡터가 나오죠. 그 벡터에다가 이쪽도, 그러니까 여기 이 벡터에다가 이 행렬 곱하면 벡터 나오죠. 거기다가 다른 컬럼 벡터를 곱해주면 하나의 성분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 위에 쓴 노테이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ABC의 IJ 성분은 A의 I번째 로우 곱하기 B 곱하기 C의 J번째 컬럼을 곱해준 것하고 똑같아요.
불행렬 곱해서 임의의 성품 보는 것도 어려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을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봤죠? 세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세 개의 행렬들을 막 다루잖아. 다루려면 그 임의의 성분을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 ABC 세 개의 행렬의 임의의 성분은 바로 이런 두 개의 벡터 사이의 행렬 하나 곱한 거랑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게 있어도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세 개가 된다든지 네 개, 다섯 개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지. 네 개 행렬을 곱한 게 임의 성분 구한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 하고 두 개 행렬 곱한 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지. 굉장히 파워풀한 N차의 임의의 행렬들의 연산을 다룰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도 굉장히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리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어쨌든 그 다음 행렬이 갖는 성질들이 다양한데 그 행렬이 갖는 성질 중에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또 분배법 행렬 곱셈과 덧셈 사이의 분배법칙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칼라베 했을 때 분배법 결합법칙 또 제로 행렬을 어느 쪽에 곱하고 제로 행렬을 이런 거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곱할 때 이렇게 그 중에 하나 2번을 증명을 해줬는데 자 이봐 요 A 곱하기 BC하고 AB 플러스 AC하고 같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그렇죠. 좌변의 임의의 성분 IJ 성분과 우변의 IJ 성분이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 요 행렬은 임의의 성분이 이렇게 되죠. 요거의 임의의 성분은 IJ 성분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행렬의 IJ 성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성분은 이것이 스칼라들이니까 실수들이니까 풀어 쓸 수 있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으니까 나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IJ 임의의 성분이죠. AB 행렬의 IJ 성분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AB라는 임의 행렬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요게 AC 행렬의 IJ 성분이죠. 임의의 IJ 성분이죠. 따라서 그것들로 이루어진 행렬이 행렬 AC죠. 굉장히 간단한 증명 방법이죠. 이렇게 아까 보일 때는 한 성분을 뽑아서 임의 IJ 성분이 계속 쭉 풀었었죠. 여기서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A, B, C 놔두고 가로 안에서 그냥 연산해버렸죠.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IJ 성분을 다룰 수 있으면 주어진 성분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대개 지금 증명하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3차 행렬 이렇게 그려놓고 9개 성분 해놓고 그리고 그거 갖고선 크게 계산해서 갔다고 증명하는데 그건 증명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스페셜한 케이스. 자, 어쨌든 결합법칙 확인하면 AB 구해보고 ABC 구해본 다음에 각각을 구해서 이퀄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을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E로 썼죠? EN으로. 그거는 국제 공용어가 아니고 아이덴티티 행렬은 IN이에요. N차의 IN. E라고 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잘못된 거예요. 아이덴티티 행렬은 I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정사각 행렬 아닌 M by N 행렬에다가 이게 IM 곱해도 A 자신 되죠? 이 A 행렬의 오른쪽에다가는 M by N 행렬이니까 행렬을 곱하려면 사이즈가 맞아야 되죠. 여기 n by n 행렬을 곱해주면 n by n 행렬이 a 자리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행렬을 곱할 때 이 아이덴티티 행렬하고 이 아이덴티티 행렬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이즈가 다른 행렬이에요. 자, i의 제로승은 임의 행렬의 제로승은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임의 행렬 a의 K승한 것은 K배한 것은 이렇게 그냥 K승으로 표시하고 실수의 실수와 똑같은 방법.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볼 수 있고요. A R승에다가 S승으로 표시.
맞추면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A 몇 개 곱한 거예요? 알파스 S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A 알파스 S승이라고 쓸 수 있고, A의 R승인 거에 또 S승이 있으면 A의 R승인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S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RS개가 있는 거죠. RS개만큼 곱한 점이 있죠. 전체 행렬은 A 트랜스포즈로 알고 있겠죠. 전체 행렬을 프라임으로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 A 트랜스포즈는 A 프라임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이미 IJ 성분이 A 프라임이라는 IJ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AIJ 프라임이라는 성분은 실제로는 트랜스포즈니까 I하고 J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AJI가 되죠. AJI가 되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이제 요게 전체 행렬이 가는 성질이잖아요. 전체 행렬은 결국 IJ가 바뀐 거니까, 이미의 IJ 자리에 AJI가 있는 거죠. 트랜스포즈는. 그러니까 요 성질을 이용하면, 요 정의를 이용하면 우리는 그 트랜스포즈가 갖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죠. 즉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했으니까 제자리에 간 거. 그렇죠? 또 AB의 트랜스포즈는 일단 AB 성분을 다 더해놓고 더해놓은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IJ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걸 또 분해시키면 각각이 바뀌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고 과학이 B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B 이 중에 제일 복잡한 건데, AB의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 도대체 뭐겠나. 그럼 CIJ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프라임이니까 이건 CJI인데, 그럼 CJI의 성분은 뭐냐. C가 그러면 AB 두개 곱한 거니까 그 AB 두개 행렬을 갖고 CJI 성분을 구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B 행렬하고 A 행렬, 즉 B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한 행렬의 IJ 성분이다. 따라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므로 A B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쭉 과학 증명들이 전부 다 그 성분들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죠. 나머지 문제는 아마 연습 문제에 있을 거예요. 나머지 직접 해보세요. 이건 더 훨씬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마케팅에서 그 매출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서 응용해 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이 트레이스, 대각합 트레이스, 이 주대각 성분들을 합한 거예요. 대각 성분들만 합한 거예요. 트레이스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고유값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디터미넌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트레이스 꼭 알아주세요.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되기 때문에 개념도 간단하고, 그 트레이스가 갖는 성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트레이스가 갖는 성질. 이 중에서 1, 2, 3, 4는 아마 저 뒤에 연습 문제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5번만 한번 보여보면, AB의 트레이스를 구해주면 행렬 AB를 구하면 AB의 주대각성 성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C11 더하기 C22 그래서 CNN까지죠. 그걸 쭉 풀었으면 이게 이렇게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A하고 B들이 다 같이 곱해진 건데 실수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실수 두 개 곱한 거니까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죠. 실수는 가환이니까 곱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도 상관이 없죠. 그 얘기는 B라는 행렬하고 A라는 행렬을 곱한 거에 트레이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A, B 행렬의 트레이스였고 여기서는 B, A 행렬의 트레이스. 성분들을 이 증명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해요. 또 실제로 연습 문제를 해보라는 것은 직접 해보고 거기서는 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의 증명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이해해요. 지금 이 과목은 선형대수학의 입문으로 한 학기 동안의 입시를 다 끝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옳게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증명은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자, 뭐 행렬 주고 그 행렬의 더수도 계산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더할 수 있을 거고 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거듭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패턴이 나올 거고, 패턴 나오면 그 다음 이건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떤 언제나 같은, 그러니까 이것과 언제나 같은 행렬이 어떤 게 있을까?
요거 언제나 같을까? 안 같지. 왜냐면 A, B하고 BA가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요거랑 같을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건 같다. 그렇죠? 분배법칙 쓴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하는 식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노. 아무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했듯이 트레이스에 대해서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재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이 문제도 꼭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답이 뒤에다 줬을 거예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아주 재밌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주세요. 아마 저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뒤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 아 이게 도트프로덕트하고 킹세종 법칙과의 관계를. 자 이게 여기서 요거 하나 알아두려면 y 트랜스포즈 x가 x 닷 y하고의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y 트랜스포즈 x가 x 닷 y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거.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저 내적 인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실제로 저 뒤에 가면은 인너 프로덕트 일반적인 인너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y하고 x가. 그래서 얘를 미리 들어준 거예요. 요 내용은 뒤에 가면 8장과 9장에서 배우게 되니까 이제 배울 내용은 미리 하나 연습 문제 주는 거예요. 자, 역행렬은 이제 역행렬을 배우기 전에 자, 질문 있습니까?